조개구이 있다. 그거 아직도 파나? 근데 그거는 있었어. 근데 걔는 내가 애를 공부하다가 때려쳤어. 도저히 내 머리 짜증나고 머리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. 그냥 돈 좀 시켰어.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와, 그 있잖아 그때 나 그때 내 거 살래요? 그럴까? 차라리 그게 나지. 나 요즘 안 하고 있는데 내 거 살래요? 해킹된 거 그대로 해갖고 넘겼고. 그거 아 그렇지 그건 안 돼. 어쨌든 이제 바이크로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은데 하나 더 살 것 같은 느낌이네. 좀 아이언맨 같은 느낌인데? 그거의 원적격이지 어떻게 보면. 아 그래요? 어 원적격이 진짜 그러네 그러네 진짜. 형 무슨 소리야. 아이언맨의 원조는 데카맨 블레이드지. 그건 그렇지만 걔도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언맨이 원조지. 몇 년 뒤에 나오는 말하는데 그게. 근데 이런 메카닉스러운 그 저기가 나온 거는 그게 바뀌었잖아 디자인 자체가. 맨 처음에는 그냥 그 깡통에 그렇죠 깡통 머리만 돼 있는 거네. 어 팔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. 막 레거 사이즈 유니콘도 탱탱 레거 헤맨도 배꼽 손 딱 나 이제 거기서 끝이야 얘는. 더 이상 야, 돌아갈 수 없어. 예전에 트랜스포머도 해놨었잖아. 그 저기 제도 했었잖아. 우리 헬기도 했었잖아 한 방에. 내가 했어. 그 빡세던 헬기도 했는데. 아니 이게 어디가 어떻게 연장돼갖고 저기까지 넘어가갖고 이게 저게 껴지는 거야? 아, 좀 이해를 못하겠네. 야, 천천히 해봐 천천히. 그러니까 시간은 많아 시간은. 늘리지 말고 동영상 보면서 쑥 잡아당겼다 쑥 빠지는 거 아니야? 오씨 됐어? 그럴까? 뭔가 들어맞았어? 응. 이거 뭐 빠직한 소리가 한번 나야 되는데? 괜찮아. 야, 이런 건 이제 한 성인 여러 명이 달라들어요. 근데 뭔가 메카닉스럽긴 하다 진짜. 아니 엄청 비싸긴 비싼데 좀 오도바이 수긍이 가네. 들어가. 그렇지. 근데 내가 살 것 같진 않은데. 그렇지. 살 것 같진 않은데 뭐 멋있네 멋있기는. 그러니까 나는 에바를 봤을 때 그 메빌 에바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야. 어 열라 짱 멋있고 근데 내가 살 것 같진 않은 느낌. 사고 싶진 않아. 내가 사고 싶진 않아. 그런 느낌. 내가 땄어. 예. 차라리 주역 있는 사람들은 사겠네. 하나만 없는 걸로 하나. 옛날 문방구에서 아 건들지 마라. 손가락 전나 빨면서 이말 저걸 사면 내가 엄마한테 맞아 죽는. 그렇죠. 그런 것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킹라이언이었죠. 저걸 맞아. 내가 사갖고 집에 들고 들어간다. 그러면 그날로 초상 찍는 거. 아 또 거기에 그렇게 살에 붙이는 거? 그 모스패더는 옛날에 100원짜리밖에 못 썼으니까. 저는 아예 손도 못 댔어요. 엄마 진짜. 100원만 이래갖고. 진짜 딱 한 7cm짜리? 그 접으면 변신되고 펴면 그런 거. 저는 그거랑 옛날에 바이오로그. 어 맞아. 그거 뭐냐 우리 연립사라는데 연립 2층 집이 부잣집이었거든요. 거기가 좀 돈을 잘 벌어서 거기에 킹라이온 있고 아. 바이오로보 있고 그다음에 그 뭐지 프레시맨 야 프레시맨 하나라도 좀 나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난 그래도 친구들이 만지게는 해줬거든. 그쵸 막 거기 그때는 진짜 그렇게 놀러 가면 만지게는 다 해줬어요. 만지게는 근데 이제 부서지면 뭔가 모형 나오네.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아갖고. 근데 킹라이온은 진짜 부서지는 않았어. 킹라이온 킹라이온 그 다섯 마리 그 합체시킨 거 제일 멋있었는데 잊어먹긴 진짜. 했지. 그러니까 팔 하나 잊어먹거나 다리 하나 잊어먹거나. 아 이게 여기 조인트가 있구나. 와 씨 미쳤다 진짜. 아 고정 조인트가 따로 있어 거기에? 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위에 있는 오토바이가 얘가 전개돼갖고 다리에 원래 얘는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. 그렇지, 얘를 파우더 슈처럼 이렇게 가동 기믹 연동되잖아 지금. 우와, 여기 뭐가 나오네 연장 기믹. 오, 아 미쳤다. 오. 실린더처럼 그게 자동으로 연장돼갖고 그 이어지는 거구나. 어, 멋있긴 멋있다 확실히. 20몇만원? 24만원 24만원 원래 정가는 더 비싸죠. 깔끔하고 뭔가 똑 들어갔는데. 아 이게 바디가 조금 낙지감이 있는데 이거를 끼니까 지금 고정이 뭔가 되는 거? 좀 힘을 받는 듯한 느낌이 확 드네. 진짜 파우더 아머네. 진짜로 파우더 아머네. 그러네. 근데 낙지면 얘는 살 수가 없어. 얘 다리가 버틸런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만. 아니, 쓸 그러니까 같아. 저 스탠드가 있어. 그래서 스탠드가 있는 거야. 좀 단단하던데 아까 해보니까. 스탠드가 그러면 허리를 잡아. 근데 이게 건가? 오토바이가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형. 그러니까 무조건 스탠드가 있어야 돼. 파츠 사이에 조인트가 쇠로 돼 있어서. 쇠로? 네 금속이에요. 야. 이거 센티넬 2탄이 그거래. 레기오스. 레기오스? 비행기. 오. 아 마크로스가 생긴 거야. 레기오스는 어디 바르기. 그거 완전 변형. 괜찮던데? 사실 바르기. 얼마나 할까? 레기오스는 어렸을 때 변형 안 된 걸로 사고 적 있었는데. 비행기로 돼 있는 것도 있고. 모르 그건 어차피 골반절 들어가 있는 거라. 벌모. 상관없어. 그건 나중에 껴도 돼. 그건 일단 놔주셔도 돼. 겁니다. 나중에 껴도 돼. 그 나왔다고 레기오스가? 나왔었어? 아니 발매 예정. 그것도 비싸겠네. 그치. 그거 전 해치 오픈 다 되고 미사일 해치 오픈. 미쳤네. 비싸겠는데 그럼.
가르쳤지? 레기오스는 근데 반듯반듯하게 생겼으니까. 그러니까 약간 와. 그 옛날에 아머드 발키리 그 느낌이거든요. 딱 그런 느낌. 전신에 다 미사일 나가는. 이거 또 애니가 있는 거야? 그럼요. 네. 모스페다. 옛날에 어? 보셨을 거예요. 떡볶이집이나 이런 데서 SBS에서 잠깐 했었잖아요. 부산하고 해서 막 그 저기 친구 데리고 막 비디오 보여주고 했었잖아 옛날에. 80년대 이거 떡볶이집에서 이거랑 그다음에 저것도 많이 해줬어. 몰라 나 너무 착하게 살았나 봐. 공부만 하고. 아니 저도 앉아서는 못 보고 앉아서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먼발치에서 이렇게 봤죠. 먼발치에서. 나는 동네 형네 집에서 봤는데 우리 집 비디오 없었고. 나는 그냥 머신 너버랑 이런 거랑 그렇지 그렇지 머신 너버 가면 이소룡이 그 주인공이 머신 그렇지 그런 것도 많이 떨어졌죠. 근데 어렸을 때 이소룡 보면서 씨발 떡 치는 거 나오고 맨날 이소룡 보는데 떡 치는 게 나와. 그 왜 6mm인가 왜 대체 뭘 본 거야? 그래서 턱 튀는 거 소니 거 있잖아 왜 비디오 요만한 거 6mm인가? 아 그 딸깍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그게 VHS에 밀린 거 아니야? 그렇지 그 규격화가 안 돼가지고 그거 아직 갖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거 아직 미리? 네 진짜로 그 이소룡 영화를 그걸 맨날 봤는데 어렸을 때 아니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나? 사범이 맨날 그때는 그 저 그때 세영상가 봤을 때 지가 틀어주는 곳은 그런 건 보면 안 된대 말로지 몰랐던 거지 그게 나오는 줄 몰랐던 거지 어씨 실린더 옆에 이렇게 끼워지는 거야? 오. 실린더 연장이네 기믹이고 들어갔다 나오고 기가 막히네 돌아가 그 팔이랑 같이 연동되게 진짜 파우더 한 번에 진짜로 그걸로 어 가야겠다 와 이거 갈게 이 영상은 유튜브에 아자비로 올려야지 내가 보기엔 이거 시그 형이 다시 원상 복구 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없지 제로야 없지 없다고 그냥 그대로 세워놓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냥 오토바이에 태우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얘를 산 존재이면 이것 때문인데요 얘를 산 존재 그렇지 네, 이것 때문이에요 아 뒤에 이것도 아까 헬로키티 런너 미쳤대 런너가 헬로키티 모양이네 반다이에서 내준다는 거? 네 오. 콜라보하는 거 이거 헬로키티 그 콜라보인데 런너 건다고. 모양이 헬로키티 모양이야 아 그러네 미쳤구나 그때 반다이에서 반다이가 미쳤구나 그런 건 생각 참 잘해 용 쓴다 어우 건드리지 말아야지 괜히 또 내 생일 선물 될 수도 있고 멋지다 나에게 주는 내 생일 선물 야씨 와 좋게 20분 나온다 진짜 야 우리 아들이 네가 준 아이언맨 존나 좋아해 손하나 아 그래요? 존나 잘 갖고 놀아 애기들이 갖고 놀기에는 참 편하니까요 그게 잘 안 망가지고 팔 언제 줄 거냐고 나한테 손 손이요? 언젠가 빨리 그걸 만지세요 저기로 130cm 핸들을 하나 빼자 이걸 보게 되다니 어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형님. 안녕하세요. 아 근데 SDX가 도색을 해야지 그 색이 나오는 거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맞네. 가조리 상태 이거네. 거기도 된 거 같은데. 개쓰레기 새끼들이. 이거 재고. 이거 결국 재고 처리해야 돼. SDX가 가조망을 이렇다는 해서요. 어. 진짜 그래. 스티커 안 붙이면 진짜 안 이뻐. 나 아직 그거 베이프 콜라보도 안 만들었는데. 그것도 비슷한 거야 그러면? 그것도? 아니 SDX 그대로 이거 그거에서 이거 헬로키티 대가리로 바뀐 거야 그냥 재고 처리네 런너 아까 저기 금형 처리네 금형 처리 아 그래도 금형은 새로 바뀌었네 그래 왜냐면 런너는... SDCS가 너무 잘 나왔잖아 진짜 거기서 끝났네 이제 오 있어 배 이해한다고 그런 느낌이야? 시동이 이제 이 상태 그대로 집에 전시하고 안 만진다고 이제 아니 여기다 놓을 거야 집에도 못 갖고 가 여기다 놓을 거야 박스는 가져가고 이제 그게 뭐야 자다 일어나가지고 저게 뭐야 갑자기 놀랐어 오 하니까 놀란 거야 지금 쑥 올라와서 깜짝 놀랐네 요 달라 보인다 박스가 달라 보여 거의 다 됐는데 저 옆에 로고가 원래 애니 나왔던 그 로고잖아요 원래 로고 자체가 80년대에 저렇게 이쁜 로고를 뽑을 수 있었다니 어떤 로고가? 플라스 측면에 저거 요즘 나오는 무슨 브랜드 로고 같잖아 그래서 이거? 어 이거? 어, 반짝하는 거 같아 80년대에 나왔던 로고야 원판 애니메이션 로고 아 이거? 이거? 어 이거 전체 이 폰트까지 다 그대로 와우 씨 뭔가 딱 뭔가 레트로하면서도 뭔가 세련 있잖아 세련된 그 느낌 들어가네 옛날 그래픽 그 선으로 쫙쫙쫙쫙 그어져갖고 그 디자인으로 예 이거 손은 손이 아닌가 본데 어우야 그랬다고 계속 구다닥이다 계속 구다닥 원래 그럼 이거 왠지 낙엽 같은 우리의 반다이 퀄리티를 믿으면 안 된다 반다이가 아닌 이상은
고토도